일체형인가? 이거 일체형이네. 물티슈로 닦아서 해도 돼요. 키친타올에 물 묻혀서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좋은 거예요, 이거. 구석구석 닦아야겠죠? 다행히 뭐가 묻진 않네요. 분리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닦는 거 맞대요. 불 들어왔죠? 예열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튀겨요? 아니, 어떻게 맨날 튀기니까 튀긴데. 요렇게 놓고, 요렇게 올리고, 요렇게 해서 믹서기로 이걸 왜 갈아? 나는 튀기는 걸 좋아하는데 너는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. 와! 소리 난다. 예쁘게. 됐어요. 아이, 당연히 있죠. 이거 뜨거워요. 옆에 기름 막 떨어지는데? 아, 망했다. 기름이 막 흘러내리는데요? 에라이. 아, 뜨거워, 씨. 여기는 치즈 흘러나와요.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쓸것 같아요. 아깝다. 익었어. 이렇게 단단하면 익은 거잖아. 익었습니까? 합격. 오케이. 진짜 와플 같아. 생긴 거는. 그쵸? 와플 메이커로 눌러버린 떡갈비입니다. 치즈를 괜히 넣었어요. 좀 남아있는데 다 흘러나왔어요. 와. 느낌이 신기한데요? 이 와플 모양 있잖아요. 이 구멍에 혀가 들어가고 입천장에 닿고 막 그러는 느낌이 굉장히 좀안 좋은데 맛은 있어요. 떡갈비 맛이에요. 모양이 와플 모양이니까 뭐 이런 게 있지? 약간 이런 느낌. 육즙은 살아있죠? 살아있네. 많이 살아있네. 치즈는 진짜 안 느껴져요. 빵 같아요? 그쵸? 아빠한테 뭐라고 할까요?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입에 넣었을 때는 구멍들이 느껴져가지고, 입에 넣었을 때는 와플인데, 씹고 나면 와플이 아니야. 고기야.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요. 마요네즈 해먹어요? 오케이. 좀 별로일 것 같은데. 아, 여러분들, 여기 생크림을 제가, 생크림을 이번엔 얹어가지고, 생크림 와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진짜 생크림이 되게 부드럽고 고소할 것 같아요. 와. 자, 역시 와플에는 생크림이죠. 침이 아주 꼴깍 넘어갑니다. 부드러워. 와우.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맛있다. 짠게 중화가 되고 고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맛있는데? 형, 이 새벽에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뭐 했지 내가? 굿밤 안녕. 안녕, 갈게요. 진짜 갈게요. 안녕. 뿅.